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 우리 이농장에서 봤는데 여기 일농장이에요? 네, 일농장입니다. 아, 여기 최영식 회장님입니다. 남원 명품 한우의 연구회장님이신데요. 너무 이게 앞에 보이는 초지, 저기 보이는 일농장 뒤에 보이는 저것도 초지. 이야. 큰 무덤 옆에. 아, 저기요? 어, 저기 골프장인 줄 알았잖아. 골프장 한. 네, 골프장 같이 생긴. 초지. 한 홀인 줄 알았어. 너무 웃기다. 와, 대표님, 저 소들이 지금 다 나를 보고 있어. 너무 웃기다. 주인하고, 호기심이 많아가지고. 주인하고 뭐 하나 쳐다보는 것 같아. 다 이쪽으로 나와 있어. 네. 어우, 너무 웃기다. 대표님, 여기는 우리 일농장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죠? 일농장에는 오로지 번식우들하고 송아지들밖에 없거든요. 지금 아. 일농장에는 번식우가 약 200여 두가 지금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네. 그게 끝이에요? 나 특징이 아무리 좀 기자가 좀 질문이 네. 부족하더라도 좀 아, 네. 지금 일농장에서는 번식 위주로 지금 사양 관리를 하고 있고요. 저희는 연중 분만을 하기 때문에 네. 계속 뭐 2-3일에 한 마리 평균 하루 2-3일에 한 마리씩은 계속 출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,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축사예요. 그래서 오늘 네, 기자님을 안으로 모실 수 없었던 게 오늘도 지금 계속 분만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송아지 케어도 해야 되고 또 예, 좀 민감한 곳이어서 오, 너무 일농장으로 소개를 그러니까 너무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. 네. 아까 거기는 굉장히 왠지 뭐 신나고 발랄한 분위기였다고 네. 그러면 여기는 너무 조용해. 일농장은 좀 개방되어 있고 오. 일농장은 지금 산이 이렇게 좀 둘러싸고 있는 분지 형태여가지고 아. 번식우 농장으로서는 지금 가장 최적의 농장이에요. 너무 좋다. 초지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네. 와 진짜 여기서 댕글댕글 굴러도 될 것 같은 근데 네. 저기 축사 위에 저기 해놨구나. 태양광 해놓은 것 같아. 네, 그죠? 네, 태양광 시설을 올렸어요. 아 그렇구나. 여기 초지는 언제 심어놓은 거예요? 이거는 작년 10월 초에 네. 지금 라이그라스 파종을 한 상태고요. 네. 그리고 파종한 이후에 진압을 좀 신경을 써서 했거든요. 아~ 제작 2년 전에는 진압을 조금 부족하게 해가지고 네. 월동을 잘 못했어요. 아~ 그래서 이제 월동을 좀 위해서 진압을 좀 열심히 했더니 올해 라이그라스가 상당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. 지금 월동 후에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엄청 풍성하게 자라고 네, 있는데요? 지금 올해는 상당히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구나. 네. 얘네들은 언제 쟤네들 먹이 먹거리가 되는 거지? 이제 5월 달에 이제 라이그라스를 수확을 하거든요. 지금 저희는 지금 5월 중순 생각하고 있어요. 아 얘네들 얼만큼 자라요? 무릎만큼? 저 이제 한 무릎이 약간 허벅지까지 아, 그러면 80에서 이제... 90cm 정도 이상 자라거든요. 이거를 다 베어가지고 저기 네. 어미 저기 암소들이 먹는 건가? 육성우들이 먹고 있어요. 아 육성우들이 네. 먹는 거구나. 암소 육성우들이 먹고 이제 자라는 거거든요. 어떻든 간에 먹이죠. 네 먹이죠 먹이. 먹이. 처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. 네. 그리고 이제 농장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아 그래서 더 좋아요. 아 그렇구나. 이쪽은 다른 뭐 사람들이나 차량 이런 네. 것들이 접근이 네.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주변에 뭐가 없기 때문에. 아 이쪽으로 넘어가 뭐예요? 마을 있어요. 뒤로 넘어가. 아 그렇구나. 네. 야 진짜 예술이다. 이 자리를 선택한 게 된 것도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. 아 그렇구나. 그러면 저기 보이는 게 쌀 저거 보이는 거. 사료 배합사르기 같은 사이즈 같은 아 이제 전 벌크통이에요. 그냥 아, 벌크통. 사료를 네. 보관해두는 아, 통이거든요. 큰 통. 아 그렇구나. 네. 대표님 너무 부럽네. 너무 이게 한우 농장을 잘 꾸며 놓으셨네. 네. 그쵸? 우선은 주변 경관이 다 해졌죠. 아, 저희가 뭐 따로 주변 경관을 뭐 이쁘게 조성한다거나 청소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워낙에 지금 자연 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 거기에 저희 농장이 스며들었네요. 그래 여기 어디 무슨 목장에 온 느낌이야. 그런데 방금 휙 지나간 소리 들렸죠? 아 지금 번식우 농장에서 네. 지금 자동급이기에서 이제 사료가 지금 떨어지는 소리예요. 아 그렇구나. 네. 이제 번식우들이 이제 사료를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아.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
주간 분만 유도를 위해서 번식우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서 뭐 스트레스 받지 않느냐 뭐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, 원래 이제 번식우들이 하루에 한 끼만 계속 1년 내내 한 끼만 먹고 있다 보니까 그 크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없고. 그 지나가는 소리가 한 끼 소리가 아닌데 몇 번 지나가는데? 네. 그 자동급이기가 양쪽에 있어가지고, 예, 첫 번째 라인 내리고 두 번째 라인 또 떨어지고. 아니 한 끼가 무슨 저녁이에요?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아침도 아니고 한 끼가 아닌가 본데요? 아니 한 끼. 쟤네들 한 끼가 언제 밥 주는 거예요? 지금 딱 한 번이에요. 지금 딱 한 번. 그럼 쟤네들 무슨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 끼 먹고도 되나 보죠? 내가 그쵸. 대죠. 우선은 그 사람처럼 소화 동물이 아니라 이게 반추위 동물이에요. 반추위 동물. 그러니까 위에서 저장을 했다가 계속 꺼내서 먹는 동물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하루 한 번만 줬다고 해서 얘들이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? 그게 아니라 그건 얘들 하루 종일 위에서 꺼내서 되씹어서 다시 소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아무튼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. 저 암소 때문에 걱정할 텐데. 아무튼 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